빨리 옷, 옷 어디서 옷. 아, 왜 그러세요? 잠깐만. 엔지 엔지. 잠깐만. 김배로의 재미 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전 바로 김배로의 재미. 안녕하세요, 배도하는 띠. 누구요? 저는 클레오파트라의 딸, 5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온 클레오 찐이 파트라라고 합니다. 저는요 지금 엄마랑 아빠랑 동생은 지금 이집트에 있고요. 네? 저는 제 취미가 뭐게요? 머리 밀기랑. 머리 밀기? 네, 개코 원숭이 키우기랍니다. 개코 원숭이 키우기요? 그러니까 지금 5000년 전에 과거의 이집트에서 지금 현실로 올라 딱 오신 거죠? 타임머신 타고? 5000년 전에 과거에서 찐이 파트라가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아, 왜 오신 겁니까 지금? 아, 그게 말이에요. 왜 자꾸 웃으려 그래요? 내가 온 이유는 제 이야기를 쓴 책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짜잔! 어린이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고대 이집트 이야기. 근데 이제 이집트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좀 신비로우면서 피라미드와 사막과 상형문자와 함께 삐리비비비. 그게 도대체 뭐예요? 모르겠어요. 코브라 같은데. 코브라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살 때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집트 어린이의 삶이 궁금하고 그 삶을 한번 체험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진짜요? 아, 그러니까요. 그럼 저랑 같이 5000년 전 이집트를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그럴까요? 진할 꺼! 잠깐만. 왜 옷을 홀딱 벗고 있어? 빨리 옷, 옷 어디서 옷? 아, 왜 그러세요? 잠깐만. 엔지 엔지. 잠깐. 아, 저희 이집트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죠? 아, 돌지만. 옷을 벗고 다닌답니다. 내 옷이라도 벗어. 잠깐만 잠깐. 어때요 저? 베라민도 트라이? 안 못했어. 제발. 이거 아닌 것 같아 진짜. 아, 참나. 파트라 뭐 하는 게요 지금? 아, 지금 땅 파고 있어. 이제 보지 말고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땅 파고 알아서 땅 팔게. 네. 이거 땅 왜 파지? 왜 이게 잘 판다? 나 엄마가 시켰거든요. 엄마가. 야야 이거 야 땅 파는 게 진짜 이거 장난이야.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한 지금 20년 정도 경력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뭐 나이가 한 30대 중반? 30살 됐나? 어? 아, 30이라뇨. 아니야? 7살입니다. 뭐? 7살이 땅을 판다고? 띵. 내가 도와줄게. 아, 이렇게 파지 말고 이렇게 파라고. 이렇게 더 깊이 그렇게 찐이 파트라. 오,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구만. 찐이 파트라 몇 살 정도 됐는지 궁금한데 쉬하라니까 물어볼 수 없고 말이야. 몇 살이야 지금? 몇 살 된 거야? 20살? 12살이라고? 아, 그래? 초등학교 5학년에 애를 본다고? 김배로의 재미 쇼! 어떠셨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진짜로. 그냥 여기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은데 진짜 땅 파고 애 보고 그랬다고요? 그럼요, 기본 필수예요. 다른 얘기도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진짜요? 네, 진짜 궁금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준비했죠? 근데 저 원래 목소리대로 해주세요. 나 못하겠다 진짜. 무서워. 짜잔, 첫 번째 뭡니까? 아, 요즘 핫한 스타일이에요. 핫하다고요? 저 둘 중에 제가 누구게요? 오른쪽? 귀걸이한 친구. 응. 네. 머리 스타일은 지금은 이 뭔가 이렇게 긴 머리인데 저기는 이렇게 풀어놓은 이렇게. 제가 2년 동안 좀 머리도 길었어요. 증명사진 있어요. 제 머리 한창 핫할 때. 5000년 전에 찍은 증명사진 있다고? 네. 머리. 오! 야, 멋있다! 오! 네. 아니, 그때가 사실
시원하네. 멋있죠? 어. 아, 진짜. 당장 밀어야 되겠어, 지금. 여러분도 한번 트라이? 여하튼 5000년 전에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밀었다. 어? 오, 대박입니다. 어, 밤비다, 밤비! 제 애완동물들이에요. 내 밤비. 어, 지금 아니, 똥은 잘 싸고 있나 모르겠네. 갑자기 사투리를 하십니다. 아이고, 내 개코 원숭이네, 개코 원숭이. 저런 걸 껴안고잖아요. 키웠다고요? 네. 대박. 얼마 폭신폭신한데요.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저런 밤비나 사슴이나 개코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키웠다고요? 그럼요, 제 친구예요. 저거는 뭡니까? 똥타임. 응가할 때 쓰는 거, 응가할 때. 응가할 때? 아, 여기 막 물 내리는 거 있잖아요. 저희 그런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루에 두 번씩 우물을 가가지고 물 길어왔어요. 아니, 오늘 쾌변하고 왔어요. 오늘 쾌변하고 왔고. 응가를 저 변기에서. 모래 위에다가 응가해요. 그 조준 포인트. 자기의 똥은 자기가 치워대요. 근데 제가 부잣집이라 했잖아. 그래가지고 제 노예님이 있는데, 노예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길러다 줬어요. 이렇게. 응가를 치워서? 응가 처리해줬어요. 아,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고생 많으셨네. 어, 우리 집이다, 우리 집! 어때요? 집이라고요? 아파트인데, 이거는? 3층, 저희 부잣집이라 했잖아요. 진짜 부잣집이네. 네! 쭉 보면,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쇠창살이 있어요, 쇠창살이. 저 옥상에서 제가 자고, 또 음식도. 아니, 옥상에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옥상에서, 와. 저, 저기네, 저기, 저 네. 3층, 저, 저, 저기 지금 쉬고 있잖아요, 저 꼬맹이. 항상. 어, 더 집이 튼튼하겠죠? 아니, 당연하죠. 제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아이고! 아, 저 아파가지고 감기 때문에 갔던 건데. 병원이야, 병원. 5000년 전에? 병원 있었다고요? 새 또는 파리. 피를 줘요, 피. 피. 파리 피플. 뭐라고? 파리 피플! 예! 예! 그거를 먹어요? 그럼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 싹 났더라고. 근데 파리 피는 먹고 싶지 않나, 솔직히.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생각보다. 저 누구게요? 위에 있는 사람 둘 다 잘하는데? 왜 위에 있는 사람 눈 감고 하는 걸 보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 아니, 저예요. 저 상도 탔다니까요. 대박. 진짜. 저글링을 잘한다고요? 아, 당연하죠. 100개도 가능해. 뭐? 오, 자! 아, 내 손이 너무 미쳤어. 어이구, 어이구.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오늘 좀 손목이 오케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알겠어요. 오! 아무튼. 아니, 입으로 저글링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 실력을 해봐. 오! 오! 김메로의 재미쇼! 오늘은 특별히 과거 5000년 전에서 오신 고대 이집트에서 오신 바로 클레오 찌니파트라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 정말 어린이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이 이집트 어린이의 삶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워봤는데 참 표정이 많이 가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어린이들은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알게 돼서 너무 좋고 네. 아,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찌니 이 파트라 덕분에 또 이 책 덕분에 고대 이집트 어린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알고 배우고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직접 과거로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안 갈래요. 안 갈 거예요? 여기 아무래도 여기 너무 좋다. 찌니 파트라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과거 5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지날! 지날! 과! 돌아올 회! 과야 과! 과야 과요? 믿을 수 있는 게 있으라는 소리예요. 오 예! 빡빡이?